나 이렇게 두고가면 안 되는 거잖아. 난 오빠만 바라봤는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. 사장님, 미주 데려가십시오. 미주가 왜 여기 있어? 미주가 왜 네 집에 있단 말이야? 그러니까 데려가시라고요. 애초부터 내 딸이 너 딸한테 마음 주게 하지 말았어야지. 말했습니다. 몇 번이나 말했다고요. 근데 제 말 듣지 않는 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십니까? 지겹습니다. 지겹다고요. 미주야, 잠깐 앉아봐라. 미주야. 걱정 안 하셔도 돼요. 마음 정리했으니까. 네가 나를 닮아서 난 무섭다. 나에게 오지 않는 네 엄마의 마음을 돌리려고 수없이 애를 썼다. 다른 사람 마음에 품고 몸뚱이만 내 옆에 있는데 그것도 감사했다. 그래도 내 옆엔 있었으니까. 엄마 마음이 누구한테 있었는데요? 운명이 나한테 장난을 하는 것 같구나. 설마 오빠랑 관련 있는 거예요? 김윤성이 그놈 애비랑 나는 친구였다. 우린 둘 다 네 엄마를 사랑했지만 네 엄마는 그 친구만을 사랑했어. 나하고 결혼하기 2년 전 그놈과 외국 유학을 다녀왔어. 결혼 후에도 일의 특성상 나는 집을 비우는 일에 찾았어. 엄마를 의심하시는 거예요? 난 아직도